안녕하세요. 저는 인트로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꿈이에요. 오늘은 엄마, 아빠와 함께 용문산에 단풍 구경 왔어요. 함께 단풍 구경하는 동안 제가 용문산에 오는 방법과 알고 오시면 좋은 정보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목적지는 용문산 관광단지로 하시면 돼요. 주차장은 입구 왼쪽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평일에도 만차가 될 정도로 탐방객이 많아요. 아빠는 입구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10분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주차비는 경차 1,000원, 소형차 3,000원, 중대형차 5,000원이며 가실 때 결제하는 거래요. 입장료는 2023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무료가 되었답니다. 편하게 탐방해보세요. 저와 같은 강아지 친구들도 패티켓 잘 지키면 입장 가능하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은 용문역까지 오셔서 1번 출구에서 7-4번 또는 77-4번 버스를 타고 용문산 정류장에서 하차 용문산 관광단지까지 도보로 6분가량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멋있다. 입구에서 출발해서 대략 1.2km 완만한 경사길로 용문사 천년은행 나무까지 단풍 구경 가 볼까요? 엄마, 나비 부인 됐네? 오케이. 풍이 이쁘다. 친구들이 많이 쉬 하고 갔네. 꼬미가 주인공이야? 꼬미 친구도 있네. 합정계 같아. 안 물어요. 친구도 있네. 인사하려고. 응?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애기 같은데요? 아니야? 그렇죠. 어이구. 우와. 건강하네. 안녕하세요. 관리하는구나. 그래도. 여기 잘했는데. 아빠랑 엄마는 단풍이 너무 좋다고 연신 감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 나도 기분 좋다. 잘해놨다. 단풍에 매료된 엄마 아빠는 박물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봐요. 그냥 절 입구까지만 갔다가 오는 거구나. 그지? 안에는 못 들어갈 거야. 아, 못 들어가지 당연히. 들어가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야 산책하라고. 일부러 여기를 개방한 거 같아. 여기 계곡물 흐른다. 저쪽 건너편으로는 캠핑장도 있어요. 도심이라든지 뭐
앞모습을 찍어줘야 돼. 강아지? 응. 앞모습 좀 찍어. 어머머, 아빠가 갑자기 앞으로 뛰니까 부담스러워.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요. 부담스러워. 아차,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그리고 무장애 편의 시설이니까 휠체어 대여도 가능하니 보호자가 있으면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약 300m 정도 온 것 같아요. 두 번째 다리가 나오면 중간쯤 왔다고 생각하세요. 낙엽 밟는 소리가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아참, 난 강아지지? 두 번째 다리에 도착했네요. 다리 이름은 보현교라고 해요. 아이고, 창피해. 아빠도 참 뭘 이런 걸 다 찍었대? 빨간 단풍 참 곱다. 이 출렁다리는 건너면 하산하는 숲길이 따로 나오는데 올라가려면 다시 건너와야 해요. 우리는 직진인데 건너가는 것도 괜찮다. 호기심 많은 아빠가 또 일을 저질렀네요. 아빠, 나 어지러워. 엄마까지 왜 그래? 꼬미 좀 봐. 엄마가 더 하네. 호들갑 떨다 그럴 줄 알았지? 다시 돌아갈 거면서 왜 온 거야? 저기 다리가 또 있는데? 저 다리가 마지막 다리예요. 건너면 바로 용문사예요. 수녀님들께서 절에 무슨 일일까요? 궁금해. 절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 겉에서 은행나무만 보자. 아. 일로 옆으로 들어가자. 아. 엄마 아빠는 저 때문에 절 내부는 안 들어가기로 했대요. 다리 건너 오른쪽에 보이는 한옥은 카페 미르라는 전통 찻집이래요. 그랬어, 그랬어.
멋있어. 너도 멋있어. 아빠, 난 여자니까 이쁘다고 해야지. 아, 여기서 커피 잘 먹네. 아이고, 송전탑을 이렇게 큰 거. 전통 찻집이지만 네. 커피도 판매한대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키 큰 은행나무가 서기 1007년 고려 목종 시기에 1018년 정도로 추정되는 은행나무로 키가 38.8m 아파트 13층 높이에 무게는 97.9톤, 중형차가 69대 무게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임진왜란 때는 절을 수호하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등의 영험한 나무라고 하네요. 엄마 아빠는 영험한 나무에 소원을 빌고 간다고 해요. 엄마 아빠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영험한 은행나무에 소원 한번 빌어보러 오세요. 혹시 알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